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 맞죠? 가게에 한번 세이브 한번 해주고. 저장. 자, 시체가 걸려있네. 방어용 권총. 사살자의 유서. 오, 1998년 6월 20일 함께 탈출을 감행했던 로보트에서도 그 괴물과 같은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여서 욕실 안에 넣어두었다. 아마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없겠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지금 생각해보니 이 연구에 참가했던 자체가 후회됐고 부끄럽다. 아마 내가 살아서 이 저택을 나갈 순 없겠지. 이제 준비는 끝났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탈출하는 것뿐이다. 분명 후회는 남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그 괴물같이 죽느니, 되느니 조금이라도 사람다운 목소리로 죽는게 나올테니 스스로 끝내는게 종이대에 뒷글이 적혀있다. 닌다, 부디 날 용서해줘. 물을 빼주고 목 매달린 거야? 그게 아까 저 편지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편지 쓴 사람. 아! 꽉 찼네. 사용하자. 이거 가기 전에 뭐 세이브 하라는데? 여기 어렵나 보네? 아 이거 왜 아직도 갖고 있어 이 열쇠. 뭐야, 안 연 데가 내가 맞나 그렇게?
일단은 네. 카카오팟 망하면 어디 갈 거냐고요? 망하면요? 글쎄요. 아, 근데 또 뭘 망해, 망하긴 또. 여러분,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야, 방어용을 좀 넣어놓자, 일단. 갈고리요? 갈고리에 대해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근데 그냥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야 근데 게임이 좀 내용이 상당히 좀 긴.. 그렇게 짧진 않은 것 같은데 이 게임이 근데 이걸 1시간 20분 만에 깬다고? 미쳤네? VIP 맞냐고요? 저는 거기 팝콘TV 방송 본 적도 없습니다. 빵을 왜 이걸 소명 안 하지? 뭐 하나 더 밀어야 돼? 여기 조심하면 안 돼? 여기 존나 어렵다는데? 오, 피해. 상어 가족! 뚜뚜뚜뚜뚜! 어! 상어! 뭐야, 별거 아닌데?
상어 가져간 데 먹힐 뻔했네. 오씨. 대형 수조 지도. 주의! 유압이 떨어질 경우 3번 밸브로 올릴 것. 3번. 배수용 스위치? 예, yes, sir. Emergency, emergency. Unknown source of pressure detected. Locking all doors to achieve maximum safety. 유압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내압 셔터? Reaching 30% of pressure threshold. 3번 아니야, 아까? Activate emergency drainage system immediately. 최초로 됐네요. 이거는 씨 뭐 어떻게 까라는 거야. 이 상자 저거 씨 구급박스 까지도 않는데 씨 까져지지도 않는데 저거. 저거 뭐지? 저 구상
오, 유탄. 써보라고요? 아니, 저게, 그게 안 돼. 바짝거리네. 여기서 뭐 어쩌라는 거지? 아, 여기 반짝이는 게 있나? 없는데? 아, 이건가 보다. 일가라. 가버리. 아이, 총알 못 버리냐? 아, 이 게임은 버리는 기능이 없어. 버리는 기능이 아이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가져가네. 방법이 하나 있어. 이거를 써버려 일단. 그리고 장전, 그리고 이거를 조합하면 돼요. 아, 뭐야. 어? 뭐야, 총 6발 쏠 수, 뭐야, 왜 갑자기 이게 또 줄어들어. 뭐야. 네 발밖에 안 된다고? 왜?
원래 여섯 발이 아니야? 그럼 쓰면 되지. 어? 이상하네. 아, 그런가? 다른 건가? 타니? 아이씨. 아, 그냥 다 써버려. 아, 역시 망했어, 이미. 야, 그냥 소위탄을 바꿔, 그냥. 야, 역시. 야, 매그넘 탐이 더 좋아, 매그넘 탐. 저거 매그넘이래, 매그넘. 그래, 이 매그넘이 훨씬 좋지, 씨, 어? 미쳤다고, 저거, 씨. 저걸 포기하고, 저걸 가지고 가겠어? 매그넘이지 무조건. 매그넘이 거의 어? 노켓노스 그 다음으로 센 아이템인데. 아, 내가 총알이 그게 없네. 물약이 없네. 세이브 할 그것도 없는데나. 큰일 났다, 이거. 아, 큰일 났네? 처음에 너무 세이브 많이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는데? 아, 뭐야? 아, 큰일 났다. 물량 없네. 아, 어디로 나왔지 내가? 저쪽이었나? 아, 이거 뒤질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거. 아, 제발 안 돼. 오, 살았다, 씨. 아, 내 물약이 없는데. 조졌다, 이거, 씨. 아, 세이브라도 되면 될 텐데, 세이브 지금 이거 없을 텐데, 아마. 아까 다 써가지고.
명독 걸렸어?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블루오버 있어도 지금 문제가 아 물약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약인데 물약 없으면은 이거 아니면 세이브하는 세이브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던가 그게 없네. 아씨 이거 뒤지면 아까 그 상어부터 다시 해야 돼. 상어부터 아까 여기였나? 이거죠? 허브 조심 봐봐 조심해야 되잖아 지금 조졌어 지금. 여기 왜 들어왔지? 나가 빨리. 큰일 났다 이거 한 대 아마 한 대 아니면 두 대 맞으면 뒤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 창 아 잠깐만 창고에 아이템이 창고에 그거 뭐냐 그 구급 상자 있는데 그거 까는 법을 모르겠네. 어떻게 까는 거지 그거는? 그거 까는 법만 알면 되는데. 이거 열렸어. 오케이. 야 이거 내가 이거 신의 한 수다 진짜 리얼로. 이거 하나 진짜 창고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아마 저기 하나 더 있었긴 했는데 그 구급 상자 아까 내가 안 먹고 왔죠? 아 그것도 먹고 올걸 괜히 안 먹고 왔네. 지금 가서 먹고 올까? 벌 나오면 잡아야겠다 씨. 농인해봐. 아 갤러리가 어디야? 다시 갤러리로 돌아와 말벌집이 있던 장소를 조사하면 아 저긴가 보구나. 벌 없네? 권총 없어요. 매그넘 아니야 이거 지금 샷건이야 샷건. 샷건이에요 샷건. 와 다 뒤졌는데 얘네? 안 나오는데?
매그럼 넣어두라고요? 뭐 조만간 쓸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게임 주무반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빨리 세이브하는 그 아이템 얻어야 돼. 세이브하는 아이템. 그것이 왜 안 주냐 갑자기. 어 이건 뭐니? 어 그래. 아 딱 나왔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아 한번 세이브하고 와야겠다. 아씨 템창 꽉 차가지고 어차피 안 되네. 갑자기 일이 갑자기 잘 풀리는데 게임이? 자, 매그넘 탄창만 넣어놓고 매그넘은 냅두고 이것도 넣는 다시 가야 돼 이제. 야 이거 진짜 1시간 20분에 안에 깬 사람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전부 다를 1시간 20분에 깬다고? 아무리 공략 알고 있어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챔피언 욕하는 게 아니고. 오, 꺼내. 유기화학 실험 문서. 타일런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변이체가 된 식물의 세포에 어떤 공통적 성질이 발견된다는 점은 지난 보고서에도 언급한 바가 있다. 이거 진짜 도라에몽 바이아드드 나오는 그 보스들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나 이러한 실험을 계속 실시하던 중에 우연히도 더욱 흥미로운 점을 밝혀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실험에서 사용하던 UMB 계열 약품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에 타일런트 보스 나올 것 같은데? UMB 넘버 20에는 이 계통 식물들의 세포를 급속히 사멸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린 이 UMB 넘버 20을 V... 이름을 지었다. 이론적으로 식물 40위의 뿌리에 직접 살포하면 그 전체가 말라죽는데 5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것을 제조하려면 VP 계열과 UMB 계열의 약품을 몇 가지 조제법에 따라 혼합하면 되지만 UMB 계열 약품 취급 특징상 잘못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UMB 계열 약품 종류와 그 특징을 간단히 정리한다. 그렇구만. 여기다 빨간 책 넣으면 돼요. 이제 이거를 대열해야 돼요, 순서를.
됐네?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약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죠? 그거 깨고 바이오하자드 제로 리마스터 있는데 할래요? 아니요. 0035실 정면에 넘버는 다르지만 무조건 356으로 이루어진 번호로만 바뀌게 적당히 356을 조합해서 때려놓으면 넘버락이 풀린다.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은깃 해달라고요? 은깃? 아니 이거 모르겠네요? 3 5 이건가? 힌트가 이 주변에 있다고? 356 근데 반대로 6 안되고 아 꼬리미님 안녕하세요. 5를 받고 이래도 안 돼. 당구장에 램프에 힌트 있다고요? 어디 당구장? 야야 먹지마 그거 필요없어.
오면서 지나친 곳? 여긴 아닐 텐데. 모르겠네. 여긴 당구장이 아닌데. 여기 맞다고요? 아, 거기 저긴가 보면. 자, 물약이나 먹어야지. 이것도 챙겨야겠다. 가는 길. 녹색 기름 램프다. 불은 붙어있지 않다. 설마 불 붙여야 돼요? 아이 뭐야. 어이 거미씨, 나 거미 개싫어한다고. 거미요? 거미만 보면 소름 끼쳐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창고 같다 이러네. 이거 미리 까놓자. 오픈. 아 맞다. 아 여기 왜 왔지? 아씨 여기 왜 왔어 또. 아이 저거 하고 와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야 또. 와 개미찮네 진짜. 아씨 어 뭐야 녹색 램프 아래에 이상한 모양이 나왔다. 어 눈이네 눈. 눈? 이게 끝인가? 여기 위에 뭐 있지?
아, 여기도 램프 있네. 이상한 뭐야, 눈이네 이것도. 아, 거미 벌써 왔어, 씨. 일단 가서 해보죠. 여기다 여기 고 여기에는 뭐 356으로 뭐 무조건 356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뭐가 356으로 이루어졌다고? 도대체 씨. 총 3개인데 네. 356으로만 이루어진 번호로만 바뀌기에 적당히 356을 조합해서 때려 넣으면 풀린다는데? 여기서는? 그 356이 도대체 뭐야 씨. 모르겠네. 일단 가서 한번 해보자. 일단 눈 두 개 받고. 다 눈인데? 뭐야? 이거? 경우의 수로 풀으라는 건가? 아 뭐해 333 5 5 5 3. 아이씨 뭐야 이게. 아니 아까 거가 뭐 램프 봤을 때는 어? 램프 봤을 때는 그거였는데 눈밖에 없었는데 안 보였는데 아닌가? 486? 486에다 비닐봉을 486 당연히 아니죠. 다시 보기로 봐봐야겠어. 아까 본 거 두 개. 두 개 뭐였어요, 도대체? 초록색. 초록색이 저거네. 뭐야, 초록색 이건데? 이상한 모양. 초록색 맞는데? 이거? 이용? 오렌지색? 아 뭐야 이것도 맞는데? 색깔은 다 맞는데?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군요. 모르겠어.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범인 그냥 죽일까요? 아니야, 숫자 뭐 입력하고 다 누르는 게 아닌가 본데? 에이씨, 아! 잠깐만요. 아, 독 걸렸어, 이씨. 먹어, 이거. 적색 램프 아래. 이상한 모양이 나왔다. 아니 씨, 모양만 나오고 숫자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씨, 내가 그것만 알려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숫자가 안 나오는데? 불 다 켜야 되는 거, 다 켜야 보이는 건가? 힌트요? 힌트 뭐죠? 아씨, 물약 하나 날라갔어. 씨. 일단 밖에 있는 밖에 나가가지고 허브 두 개 다 챙겨 빨리. 당구 다이 당구공? 당구 다이 당구공?
아, 범이 또 오는데? 당구공이 놓여있다. 2, 3, 4, 5, 6. 순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색깔! 색깔이겠지, 그럼! 색깔! 그러면은 초록, 초록, 초록하고 초록이랑 이거랑 삼이랑 이거네. 이거 파랑, 파랑인가? 파랑 아니었던 것 같은데. 녹색, 노랑, 핑크? 이거 3개 아니야 이거? 여기 지금 중앙에 있는 거 6번하고 5번하고 3번. 그래서 356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공략 쓴 사람이? 무조건 356이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닐까? 근데 아까 356 경우에서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뭐 다른 거 또 해야 되는 게 있는 건가? 뭐지? 맞네, 오렌지색이네. 그럼 5번. 5번이죠? 356 맞네, 그럼. 파랑하고, 보라하고, 보라색깔하고, 보라색하고 파랑색은. 보라, 파란은 안 하네. 파란색은 아니네. 이거 초록색이잖아, 여기 있는 거. 봐봐, 초록색.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가 뭐였지? 여기 적색이네? 적색 어떻게 되는 거지? 적색, 오렌지, 초록. 맞네, 356. 아이씨, 뭐야 이게. 맞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럼?